지금 외계선 한 명씩 깨는 거예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 제가 알기로는 이 알람이 이 우리의 모든 팔로워들에 가려면 약 6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6분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6분 동안 우리끼리 수다 떨다가죠. 그리고 지금 알람이 가고 있으니까 밥 먹었어? 아, 6분이라고 해요? 6분. 너무 팔로워가 많아서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오래 걸린대요.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천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호비, 천만 안 돼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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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기다립시다. 정확히 한 40, 우리 45분 될 때쯤. 나. 어, 저기 글 올라오고 있네요. 댓글 잘 올라오세요. 네, 남준이 잘생겼다. 윤기 잘생겼다. 지민이 잘생겼다. 안녕. 어, 잘생겼다는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어, 태형씨. 오늘 의상이 기깔 납니다. 왜 형 자꾸 방송할 때마다 태형씨, 태형씨 하는 거야? 방송이라서. 그럼 뭐. 글쎄, 태형 사랑할 수 없잖아. 태형이 형. 어, 그래, 지금 영어 봐. 뭐, 뭐야? 쉬우야? 그래서 약 시작한 지 약. 아, 7,000분 정도? 어, 아이고. 자, 1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테이블, 어, 테이블. 지금 이제 알람이 지금 가네. 남준씨. 아, 예. 테이블 건들지 마세요. 이게 테이블. 지금 고정대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서 이거 건들면 바로 무너집니다. 건드렸습니다. 예. 오케이, 자. 자, 이제 인사 들어볼까요? 자, 한번 인사 들어보죠. 둘, 셋, 마!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바로, 바로, Beating Entertainment. 연습실. 어, practice Studio. Practice Studio. Practice Studio. 자, 활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V앱을 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것도 배경이 있는지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빌보드 저희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죠. 빌보드에서 컴백을 하고 또 3주 동안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감사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어서 또 끝나고 바로 여기로 와서 찾아뵈러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진영 이제 관련해서 공지가 나가서 아마 지금 읽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읽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뭐 진영은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걱정 마시고. 네, 걱정 안 하셔. 네, 네. 걱정, 네, 조금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조금은 해주세요. 네, 조금 아 하실 거예요. 우리 저희보다 훨씬 네. 많이 해주실 거고, 어 하지만 잘 이겨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꼭 이제 한 번씩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안 킬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켰어요. 네, 켰어요. 자, 브이라이브 뭐. 켜야죠. 네, 네. 막방 우리의 공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오늘 마지막. 까지 12 관왕 아 이거는 야 진짜 우리 언제 트리플 크라운 해보냐 막 이런 소리 했었는데 옛날에. 그렇죠. 이게 완벽하게 된 게 엠넷에서 저희가 목요일날 컴백 쇼 때문에 저희가 엠카에 못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쇼 챔피언에서 받으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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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곱하기 3 완벽하게 그렇죠. 12 관왕이 채워졌습니다. 야 박수 쳐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12 관왕은 정말 와 왜냐면 또 각 방송사마다 또 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네. 또 점수에. 네네네. 사실 근데 모든 음방에서 이제 계속 상을 받았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죠. 그게 약간 짜릿하더라고요. 지금만 생각하니까 되게 성인 돋네요. 그쵸. 뭔가 전율이 오네요. 네. 짜릿했어. 어, 진짜. 좋았어? 네, 좋았어요. 지금 다. 털이 삐죽삐죽 했어요. 5cm나 돋았네. 자, 우리 태형 씨는 어땠습니까? 이 3주간의 활동, 이거부터. 굉장히 어, 시간이 금방 가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치. 그쵸. 이제 시간 빠르지. 벌써 4주가량 됐지, 빌보드. 네, 포함하면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일을 하면은 이제 이거 하고 있을 때, 아, 이거 언제 다 될까 하다가 또 눈 감았다 뜨면 또 저거 하고 있고. 그치. 또 다음 거 있으면, 아, 또 저거 언제 해야지? 근데 눈 감았다 뜨면 또 그거 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하고 있다. 벌써 활동이 끝났어. 그래, 진짜. 이제 누군가 뭔가, 아, 이거 언제 하고 이거 언제 하지? 라는 말을 하면 그 뒤에 곧바로 나오는 대답이잖아. 네. 너눈 감으면 야. 빌보드 무대 서 있을 거고 아, 눈 감으면 너 이제 다 하고 있을 거야. 페임런 막방 하고 있을 거야. 그렇지. 아. 막방 하트. 야 결국 막방 하트 하고 있었다 우리. 아, 어? 다. 어? 오늘 하트 이벤트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반응 좋았을 거예요. 아, 사실 이번 주에 이번 주가 막방이었는데 하트를 못 했어가지고 약간 노래가 노래이니 만큼 하트를 할 타이밍을 제가 그쵸. 못 잡았었어요. 그죠. 또 중간에서 엄청나게 막 돌고 막 팝 주고 하잖아요. 그 태형 형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 팝 주면서도 해야 되지. 팝 주면서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아니 제가 그렇게 하면 뭔가 어쨌든 곡이 빵빵빵빵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귀여워. 아니 이때까지 멋있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태영이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하트를 크게 한번. 아, 봤어요, 봤어요. 아, 굉장히 귀엽습니다. 좋았어요. 형도 했어요? 하트 나 했지. 있어, 맥들라. 나 내일이 있어, 내일이 오길래 이렇게 하트 이렇게 사고 있었지. 아 진짜. 이번 활동에서 각자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었나요? 활동하면서? 네. 저 랩몬 형이 제 옷뜯은. 야 너도 아직도 랩몬 형이랑 하냐? 뭐 그럴 수 있지. 아 랩몬 형이 RM의 약자라니까. 오. 아니 RM의 약자는 정해지지 않았어. 그렇죠. 형이 생각한 RM. RM이 알고 보니까 랩몬 랩 마스터라든지. 사람 뭘로 보시는 거예요? 리얼 마더. 로맨스. 로맨스. 로맨스 마스터. 로 가자. 야, 롤 모델. 오. 롤 모델. 미쳤다, 이거 미쳤다. 오. 좀 쩔었네. 어. 인정이다. 그래, 얘들아. 모든이 롤 모델이 되겠다. 그래, 랩몬 형 좋아. 정국이니까 제가 정국이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정국이도 야, 바꾸자, JK. 저 JK로 갈까요? 어? JK 약점 뭐예요? 어? JK? 김종국 씨야. 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어. 내가 시걸이 옷을 뜯었을 때. 오. 시걸. 시걸. 야, 그 진짜 옷 뜯었을 때 진짜 야.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처음에는 정말 전혀 의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도였죠. 아니 처음에 했는데 이 똑딱이잖아요. 네. 이게 약간 그 괜히 승부욕 생기거든요. 하다 보면 왜 승부? 뭔가 안 뜯기면 약간 아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라이벌이 없는데 왜 승부욕이 생겨? 라이벌 이제 저의 이 자신과의 종...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그렇죠. 자신과의 손과의 싸움인 거지. 네. 내가 너의... 이 친구를 이길 수 있냐? 그렇지. 너의 떡밥이 저버린 거지 손에. 진짜 저는 사실 이게 준비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거울 안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랬다. 어, 저는 이 거울 안무가 사실 반응이 좋을지 몰랐었어요. 어제 거의 면도기 광고 하나 찍으셨다며. 찍었지, 찍었지. 찍었어. 아, 장난 아니었지. 박도. 아 이게. 아 이게 저희 회사 이 고정대가 불량이에요 이게. 어 됐다. 어 그래도 어, 그렇지 지민이. 자 근데 초점이 안 맞는데 약간? 아니야 이게 자동 초점을 또 맞춰줍니다. 맞았어. 안 맞나? 네. 거울에다 정말 많았지. 아 거울에다. 저는 사실 그 반응이 좋을지 딱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오, 살짝 그 영화 아저씨 아세요? 어 아저씨 알죠. 그 패러디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오늘 이거 갖고야 거울에다 직거래 봐요. 그러다가 진짜 직거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거울에다. 뭘 짓거리는다. 아, 이번에 또 사인회를 했지 않습니까? 사인회 하면 항상 이제 팬 여러분들이 호바 이거 한번 해봤대 이러면서 이거 항상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항상 했어요. 저 좋았네요, 그러면. 네, 되게 네.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그 파트 담당하는 사람. 신한스였네. 어, 제 빌보드도 많이 기억에 남죠. 벌써 아주 오래전의 일 같은데. 뭔가 빌보드야 언제냐, 야. 진짜 언제냐 싶지. 아, 제드가 이틀 전에 왔더라고. 아, 제드 왔죠. 예. 들었어요? Thank you, love. 아, 네. 오늘까지. 아, 오늘까지 있어요? 네, 오늘까지, 일요일까지. 아마 울트라뮤직 페스티벌. 아, 그래? 네. 밥한끼 할까, 우리? 아,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해야지. 아, 그래, 막걸리 한잔 해야지. 제드한테 한국에 막걸리를 알려주자. 드라마는 또 다르지, 드라마는. 그리고 막걸리? 아, 잠깐만, 그 중요한 건 오늘 모코스. 형들도 왔어. 아, 왔어? 왔어? 모코스 형 데리고 드형이랑 데리고 가. 어제 왔어. 자몽이 사랑자 형. 어제 비었으니까 파전에. 비어. 막걸리 한잔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우리 형 와인이 어떤 건지. 저희 제대 형님하고 저기 모코스 형님들 중요한데 우리는 페스타가 더 중요합니다.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우리야 뭐가 돼? 거의 뭐 다른 멤버들 거의 뭐야? 뭐가 돼? 자 바로 여기로 환승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왜 이 연습실에서 VR을 켰는지 아십니까? 바로 연습실 바로 왔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에 진짜 역시 인생은 주탁이야. 정말 연습을 알아서다. 당연하지. 자 우리 이제 페스타 연습해야지 우리 오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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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맞지? 이 라이브 뭐가 돼? 한국 코리아 마인드를 선물. 형 웃겨요 형 웃겨요. 연습해야지. 그래야지. 뭐 안 할 거야? 네, 페스타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 정말 오늘 또 뭐 어마어마한 게 공개된다고 합니다. 오늘 엄청난 스포예요. 엄청나게 공개된다는 스포인데. 아, 여기까지. 내가 모르는 사실인데. 네? 뭐가 공개돼? 좀 아세요? 그 몇 번 공지했는데 그거 좀. 왜 몰라? 단톡방송 보세요. 왜 어떻게 모르지? 아니, 사실 이쪽 세 명은 몰랐어요. 네. 우리 정국이를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쪽 세 명은 몰랐어. 아, 형도 몰랐어요?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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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 뭐 뭔데? 네? 아 전화 드렸습니다. 여섯 명 중에 알고 있어 아무도 없었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사실 그게 내일인 줄 알았어. 아 그래? 어 전화 내일인 줄 알았어. 그거잖아. 오늘 그거잖아요. 어. 이야기 야 이야기. 아이 이거잖아요. 오늘 이거 하나 이거. 나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그거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게 맞아요. 이거 이거야. 오늘 내 게 맞냐? 아니야. 아니야. 자 뭐야 뭐야 다들 뭐야? 아니 오늘 이거예요 이거. 아니 오늘 이거라니까. 오늘 어? 이거예요. 이거 오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그거 아니야. 아무튼 좋은 게 나간다는 사실. 뭐야? 아 준비한 게 우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거 헷갈렸네. 여튼 여러분 아니 너무 아쉽게 나가니까 이만큼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한 게 많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죠 맞죠 정말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도 많고 아, 예,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다 이거 너무 많어 마샤 오케이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뭐죠 이게 뭐가 지나간지 모르겠다 알았어 그만 자 여러분 정말 하여튼 좀 정리를 하죠 예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할까요? 좋죠. 그쵸. 어, 아, 네, 제가 네. 방금 전에 카페에 글을 썼어요. 오, 정말요? 정말 이거? 몇 시간이에요? 네. 아, 거의.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글 썼어요? 네, 노코멘트 하시고요. 네. 그래도 아, 활동 너무 고생 많았다. 네. 멀리서 응원해준 아미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쵸. 방송 띄워주신 남이 여러분도 그렇고, 네. 저희 음악 좋아해주고 듣고 계신 우리 아미 여러분도 그렇고, 네. 고생 많았다고. 또 우리 아미 분들이 또 정국이 올려준 글 보고 마음이 흐뭇했겠네요. 그쵸. 뿌듯뿌듯 뜨거운 듯.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야 고생했어요. 자 우리 윤규 형 한마디. 멋지다. 어 이번 활동 좀 가까이 거의 한 4주간의 활동 빌보드 포함해서 끝났는데 되게 이번 활동은 진짜 좀 특히나 더 빨리 끝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근데 생각해보면 빌보드까지 합치면 그니까 네, 꽤 긴 그러니까 꽤 짧지 않은데 진짜 긴데 이게 약간 뭐랄까 이게 그 전과 다르게 뭔가 눈가도 되게 끝났어요. 이거 이번에 진짜 그랬어요. 진짜 뭔가 엄청 정신없었고 근데 또 결과물들은 너무 좋았으니까 너무 즐거웠고 아무쪼록 저희 맨 아미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머리가 꽂혀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반반이 거의 코랄도 많이 안 나왔죠 지금. 핫팬하고 홀리 기같이 돼가지고 지금. 핫팬하고 얼마 전에 봤거든요 홀리. 아 맞아요. 어, 홀리랑 머리가 비슷했어요. 원컷?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투컷? 네, 자 이 그 정말 네 뭐 저도 할까요? 아니 뭐 쭉 넘기시겠습니까? 아 뭐 한 마디 하고 이제 뭐 그럴까요? 저는 이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건 이제 너무 비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라 이 전 세계 아미 분들이 한국 포함해서 정말 그 각자의 방법으로 저희를 위해서 사랑을 보내주세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희 오늘만 해도 SBS 인가 이제 건물에서 바깥을 보면 약간 매직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 줄 서서 이제 기다리시는 아, 그 팬분들 모습이 보여요. 그럼 이제 사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요즘. 맞아요. 그렇죠. 그 더운 날씨에 사실은 이렇게 뭐 아침 혹은 새벽부터 기다리셔서 사실 길에서 기다려주셔서 오시는 분들 또 뭐 각자의 방법으로 저희의 뭐 앨범을 들어주시고 뭐 혹은 어떤 방식으로 V앱을 봐주시는 것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사랑을 보내주시고 미국에서도 보면 저희를 핫백이 이제 핫백 저희가 시비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핫백의 중요한 부분이 에어플레이예요. 라디오 아, 에어플레이인데 네. 사실 라디오를 이제 뭔가 이렇게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치. 그거를 위해서 각 방송국에 이렇게 뭐랄까 편지도 보내주시고 청원도 해주시고 신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남미에 저희가 갔을 때는 이렇게 그 정말 그 저희를 보러 콘서트를 보러 와주셔서 20시간을 기차를 타고 오셨대요. 20시간 이 정말 이런 이 노력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잊지 않고 항상 이 무대에 서고 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무대 음악뿐만 아니라 뭐 SNS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고 저희가 항상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굿. 많이 드렸습니다. 네, 저는 미안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일단 뭐 계속 이제 앞서서 해준 말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하실 말씀도 일단 와주신 팬분들한테 너무너무 고생했고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멀리서 응원해 주신 분들 투표 점수 보고 저희 진짜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만족했어요. 네, 계속 뒤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집에 와서도 얘기하고 이 맞아요. 투표 점수가 말이 되는 건지 너무너무 고맙다고 항상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 활동 정말 정말 방탄소년단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 말고 방탄소년단 역사에 새로운 역사들이 네. 계속 써져가고 있는데 이게 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정말 고맙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했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현 씨. 네, 일단 저희가 30 동안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다 사전 녹화를 했는데요. 사전 녹화 때마다 이제 계속 저희를 보러 와주신 저희를 응원하러 와주신 팬분들에게 우리 아미분들에게 되게 덕분에 힘이 났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정말 응원 그러니까 같은 새벽이잖아요. 저희가 새벽에 이제 방송하는 건데 같이 새벽에 와서 정말 졸린데도 불구하고 와서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되게 응원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에서 정말 되게 힘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싶고 덕분에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저희가 만점 진짜 되게 뭐랄까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저희가 뭐 빌보드 간 것도 믿기지가 않았지만 한국에서 데뷔 후로 처음으로 저희가 2관왕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점도 되게 많이 받아보고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아미분들이 되게 저희의 컴백을 되게 많이 기다려주시고 컴백한 것만 기다린 만큼 저희들 정말 저희들 어깨에 으쓱하라고 정말 열심히 투표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음악도 들어주시고 정말 이제 어깨 안 내려간다. 어깨 지금 여기 어깨 지금 오늘 구름이 좀 뿌여가지고 어깨가 지금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아미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앞에서 좋은 말들을 다 해줘가지고 네 오늘 진짜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 퍼포먼스가 되게 강렬합니다. 정말 많이 강렬하죠. 네, 강렬하고 진짜. 사실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되게 체력 소모도 크고 많이 크죠. 사실 큰데 사실 그 힘듦을 이기게 해준 게 바로 여러분들의 응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좋은 그 성과들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 이루어진 다 그 결과물들이라서 사실 그에 좀 힘을 얻어서 많이 그런 좋은 성과도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저희도 힘내서 퍼포먼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또 네.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좋은 활동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이번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해외 팬 여러분들 위해서 영어로 해외 팬 여러분들. 아, 요즘 또 영어로 얘기를 안 한 지 또 무려 한 달이 지났군요. 그렇죠. 이거 애가 어색하잖아요. 약간 어색한데 지금 벌써 까먹었어요. 네. 하이가 영어 문제죠? 네. 어머. 하이가 영어 문제예요? Yeah. 하이가 영어 아니에요? We always dreamed about performing at the BBMAs. 네? BBMS. 아, 유일하게 외우. 미국에서 현장에서 외우는. 유일하게 외우. 아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엄마인가 아빠인가. 야, 태형이 엄마. 영어 많이 했던데. 야, 니 영어 알아가. 엄마, 그. 태형이 그 하나만 외운 거야. Okay, so yeah, we always dreamed about performing at the BBMAs and MNET and KBS and MBC and SBS. So. Yeah, MNET, so MNET, yeah. So yeah. Please, just don't forget we, you know, you guys made all of this, and you know, like I said at the Wings, we just want to fly with you guys together forever and ever. You know what I'm saying? Appreciate it. We'll be making music and we'll be practicing the performance again and again. We'll bring the better ones for the next. Be proud of you. You became my life. Yeah. 다시 가까이 좀 와서. You became my life. We proud of you. Okay. 자 이제 말은 많이 했으니까 아쉽잖아요, 여러분. 행동을 보여주세요. 이 V앱 이 귀여운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이제 이러다가 껐죠, 형. 꺼지. 아니. 이러다가 껐죠. 귀여워 지금. 와 뭔가 지금 무너질 것 같아. 자, 뭐 할래? 하트? 아니 천사? 아, 자 너가 해, 너가. 그래. 우리 지민 씨가 하세요. 네. Okay, 우리 지민 씨. 지민 씨.
자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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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빨리 읽으세요! 깔려있네요! 하트? 121호냐? 하트 뭐야? 그 지민씨 거 어디서? 아직 없는 거 같아. 어 뭐야? 어 뒤로 와봐. 뒤로 와봐. 뒤로 와봐. 오케이! 뒤로 와봐. 자 지금 카메라 약간 가까워주세요. 누가 더 얼굴 된.. 자 오케이. 된 거야? 어 됐다. 된 거야. 우리 하자는 무슨.. 아니야 아니야. 윤경 안 됐네. 윤경 안 됐어. 윤경 형. 자 윤경 정말 머리를 좀 까보세요. 제가 얼굴로 인식함. 형 가까이 좀 와봐. 형 가까이 좀 와봐. 얼굴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머리카락 때문에 그냥 조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산산조각. 야 인식했어. 나 가져가라 인식하냐. 자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녕. 하트 때문에 건대가 큰 거. 자 남주 안 됐는데? 어, 나 안 됐어? 하트야. 아 맞다. 속정도 속정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고생 많았어요 진짜로. 어, 사랑해요. 조각인데요?